춘 것을 연습해서 똑같이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은 내가 잘 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당연히 그대로 온전히 해야 되는 부담감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임프로브는 계속해서 즉흥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덜한 우리 남경 배우님은 임프로브라는 걸 언제 알게 되셨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18년도에 2018년도 네. 코로나 전이네요. 네. 코로나 직전. 2018년도에 어떤 공고를 보고 그냥 즉흥 연기라고 해서 일단 그냥 왔어요. 처음에 임프로브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모르고 즉흥극, 뭐 연습 혹은 공연 뭐 이런 개념의 공고가 올라왔어서 그걸 보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임프로브라는 걸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은? 기분이요? 이걸 되게 생각한 것과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무대 위에서 멍청해져 있는 저를 이제 멍청해져 있는 갑자기 처음 딱 봤을 때는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머리가 약간 헤매고 그래서 그런 순간을 이제 제가 저를 바라봤을 때 되게 와 이게 뭐 하는 거지? 굉장히 부끄러운 상태였던 것 같아요. 무대에 올라와 있는 것이. 그것이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겪었을 때는 되게 그런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게 되는 매력이라던가 이유라던가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되게 명확하게 뭐 때문인가는 사실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근데 일상에서나 혹은 일을 할 때 되게 말이나 행동이 생각되기 유연해져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과연 그것이 온전히 100% 임프로브 때문이다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와 어쨌든 임프로브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뭔가 더 유연해짐을 느꼈다. 네. 100% 그것 때문은 아닐 수 있으나 그렇게 느꼈다. 와. 저 삶의 지혜도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 삶의 지혜도. 야, 이 프로그램을 생활하시는 분이네요. 와, 멋져요, 멋져요. 네. 아,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를 얻고 싶대요? 아니면 그냥 이 프로그램을 그냥
말하면서 뭔가를 찾고 싶으세요? 뭔가 이 인프랍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직 그 정도까지 큰 목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을까? 이게 대중들한테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이 플레이어들한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씬이 어떻게든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은 고민이 네,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랑 또 맞다해. 좋습니다. 좀 붙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맞다 할게요. 그럼 맞다 할게요. 연결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오늘 제가 여쭤봤는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질문하시죠. 네. 저를 게스트로 초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야, 이런 질문 처음이야. 이런 질문 하는 인프로바이션은 처음이야. 어떤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맞아요, 맞습니다. 헬렌 쇼인만큼 네, 헬렌의 인프라브 쇼의 게스트의 기준은 그 사람을 봤을 때 같이 인프라브를 하고 싶다, 같이 놀아보고 싶다, 무대에서 저 사람과 놀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제가 초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초대를 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뭐 오래된 사람, 잘하는 사람을 저도 제가 초대를 할 줄 알았어요. 물론 뭐 못하는 사람을 초대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초대를 하고 보니 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신 분도 계셨고 또 이렇게 투프라브 자체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기준 딱 하나요. 그냥 재밌겠다. 무대에서 같이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아, 게스트보다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계속 끼어들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네. 플러스 해놓겠습니다. 네, 보면은 임프로바이저들도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초대한 아담은 약간 드라이한데 되게 웃긴 사람.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죠 그런데 또 우리 남기홍 배우님은 되게 뭔가 활발하고 피지컬하고 되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매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사람들이 알자 모를지 모르겠으나 게스트들의 밸런스도 나름 제가 생각해서 드조와 액티브조 저는 남경 배우님의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 그것 때문에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뭘 할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오 진짜요? 오 너무 기대된다. 혹시 저의 다음 질문은 네. 그러면은 바라봤을 때 저의 강점은 뭔가요? 였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같이 하면은 네.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한 네. 게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3, 2, 1 말해주세요. 아 지금 관객들한테 그럼 받아서 아 네. 혹시 저희가 보여줬으면 하는 게 있을까요? 게임이든 포맷이든 Do you have any preference for the format or short-form game? Whatever do you want to see? 좀 짧은 거긴 한데 네. What are you trying to say?가 그거 What are you trying to say? 또 장 들어가도 될까요?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 혼란요 뭐냐면은 제가 막 뭘 하다가 갑자기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내요. 갑자기 감정을 막 올리면서 그러면은 기호님이 그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이랬어. 그러면 제가 갑자기 쿨다운 카페를 그래서 그거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기호님도 한번 하고 나도 한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짧은 건데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 그거 해보고 또 어떻게 길 로펌으로 가면서 이거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요것만 해보고 싶으세요? 네! 어느 거예요? 어느 거예요? 그걸 맞추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답을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제시어는 하나 받을까요? 네. 제시어. 우리 씬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시어 뭐가 될까요? 직업, 장소, 뭐 장소를 한번 받아볼까요? 장소! 장소 한번 받을게요. 장소. 어떤 장소? 볼링장? 볼링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남기훈과 헬렌의 볼링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다. 아, 야 공 닦은 거 맞아? 뭘? 야 인간은 미끄러져. 기름칠 너무 돼 있는데? 민준아,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내 공이 이렇게 반짝거릴 리가 없어. 이렇게 반짝거릴 리가 없잖아. 야 톡톡 쏘는데? 장난 아니지? 어. 너 방금 콜라 마셨지? 시아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콜라를 이렇게 야 너 진짜 민준아 너 진짜 대단한 거 같아. 내가 대단하다고? 너 진짜 내가 대단하다고? 어 대단하다고. 내가 그렇게 커? 대단해 엄청 커.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왜? 내가 그렇게 커? 내가 다이어트 했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3년 동안 다이어트 해가지고 볼링 맨날 쳐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건데 내가 그렇게 커? 몸이 크다는 게 아니라 내 뉴런 신경이 크다고. 아 똑똑하다고. 아주 스마트하다고. 아주 그냥 내 신경이 그렇게 커서 너무 똑똑하니까 내 공을 번번 저렇게 망치고 아주 지능적으로 나를 방해한다 이 뜻이지. 내가 크다고? 아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크다고만 하는 거야. 아니 나도 다이어트 한 거 알지. 그래. 야 김민준 야 예민해. 야 그럼 이걸로 한번 쳐볼게. 봐봐. 잠깐만 뭐라고? 이거 쳐볼지 뭐라고 했어? 바보? 바보? 바봐 바보? 지금 너 나 대놓고 바 너 초등학교 때 내 별명 바보였다고 지금 나 지금 이 볼링장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어? 지금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한테 지금 바보라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나한테 지금 바보라고 한 거야 지금? 아니 아니 그럼 뭐야? 바다의 보배라고. 아, 야! 너는 영원히 나의 룸메이트야. 아, 소울메이트고. 아 김민준 아 진짜 적당히 해. 아이 진짜 에이 진짜 아이 깜짝 놀랐네. 야 이거 안 듣고 뭐라고? 내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치는 건데 그렇게 불편했어? 내가 너를 항상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그럼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너 두꺼울 수 있을 거지? 또 깜짝 놀란 거겠네? 아 그러면 나도 지금 눈 깜짝 놀라겠네?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커? 깜짝 놀랐네? 나는 너가 공을 떨어뜨린 줄 알고 너무 손이 좀 아픈가 내가 호호해주려고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지. 손 괜찮아? 누가? 어떻게 내 콜라 좀 아, 내 손이 깜짝 놀랄 거야. 그래, 손이 나왔지. 그래. 손이 놀랐어. 그래, 맞아. 나 볼링 공 진짜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너 아까부터 소리 지를 때부터 들고 있었잖아. 아, 그래. 아, 얘는 깜짝 놀랄 수 있지.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진짜 오래했어, 오래했어. 아, 진짜. 아, 여기, 우리 오늘 여기 볼링장 끝나고, 이거 내기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내기하고, 우리 저녁 쏘기 어때요? 지금 쏜다고? 아, 뭐라고 했어? 저녁. 쏜다고? 그러니까 야 너 내가 쏜다는 말에 알러지 있는 거 알아 몰라? 아니. 내가 대학교 때 OT 때부터 애들이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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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기서 알러지 있어가지고 내가 쏘라는 말만 들으면 아주 그냥 경기 해주는 이거 봐 이거 봐 알러지 이렇게 두드러기나 이렇게 안 되고 지금 나한테 지금 어? 쏘라는 말을 지금 나한테 김민준 실망이야 나한테 쏘라는 말을 하다니 So beautiful 내가 오늘 사줄게. 나 근데 맨날 너한테 얻어먹기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눈치가 있고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나 내가 염치가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네가 말하는 염치가 있잖아. 나는 내 이빨이 있는 거는 네 염치랑은 하나도 달라. 얘는 이치야 이치. 난 이치인데 넌 염치가 있다고? 염치가 없어. 나는 이치잖아. 내 이치야는 어떠지야 라미네이트야. 아니 염치가 있고 너는 인치가 있잖아. 그쵸. 네가 한 말이 그 말이잖아, 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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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염치가 있고 너는 인치가 있고. 아 맞아. 감정과 말이 따로 놀았어. 그치. 야 인치
일단 우리 나가서 내가 밥 먹는 거 사줄 테니까 일단 이렇게 준비하자. 지금 밥 먹는 걸 사준다고? 밥 먹는 걸 사준다고? 너 지금 뭐라고 정리하자고? 아, 정리를 하고. 너 이 볼이 어떤 느낌? 이 볼링공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몰라? 우리 소울메이트, 룸메이트, 데이트. 근데 이 공을 정리를 하자고?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 아니 아니 아니. 너 지금 소울메이트이자 데이트이자 우리의 그 룸메이트인 그 관계를 정리하자. 공을 정리한다는 그 말은 우리를 정리한다는 그런 관계? 무거우니까 내가 치유된다고. 볼링공을 무겁잖아. 그래 너 계속 마시잖아. 아나이거나너 계속 마시고 있어가지고 손이 나만 남아. 그래서 내가 치우겠다고 말한 거야. 아나 콜라를 톡 쏘잖아. 아 빨리 못 마셔. 좀만 천천히 마시고 정리하고. 뭐라고? 무릉무릉. 천천히. 천천히 마신다고? 천천히. 천천히 마신다고? 내가 너를 되게 급하게 만들려고 했나보다. 내가 그렇게 다혈질이야? 내가 그렇게 소리가 커? 내가 그렇게 말 말라? 아니야. 내가 언제 너한테 빨리빨리 하라고 했어? 그냥 천천히 마시고 내가 치운다고 했지? 내가 언제 너 뭐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치우고 빨리빨리 밥 먹고 빨리빨리 집에 가자 내가 이렇게 얘기냐고? 내가 언제 빨리 해달라고 했냐고? 천천히라고 왜 얘기하는데? 너는 절대 나를 압박한 적이 없지. 너는 절대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눈빛적으로나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네 눈빛인데? 야, 내가 너랑 지금 5년 6개월 7일째 룸메이트에다가 지금 소울메이트에다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 그치. 그럼 너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은 내가 알지. 아, 우리 하루이틀 나네. 아, 그럼 5년 6개월 며칠? 7일. 그렇지. 5년 6개월? 7일! 지금 내가 이 앞에서 5년 6개월 7일이라고 7일이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고 내가 카운트에서 여기 너한테 어? D라고 썼는데 여기 어? 너 핸드폰 내다봐. 너 우리 날짜는 전혀 기록해놓지 않은 거야? 우리의 만난 일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너한테 우리의 만난 일수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날짜야? 그런 일자? 어? 12시 땡 7일 그렇구나. 5년 6개월 7일 오늘. 아 그러네. 일이었어. 12시 지나서 아, 내가 그 자정을 계산을 잘못했네. 아, 내가 잘못했네. 나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계산 좀 하고 올게. 그래 그래. 한 병제지? 한 병제. 아니 내 팔이. 아, 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아니 내 팔이 가져가야지. 가져가. 아, 그럼 내가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일단 그렇지. 오케이. 네가 쏜 다음에. 내가 너를 쏜다고?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를 쏜다고? 내가 뭘로 쏘는데? 내가 뭘로 쏘는데? 내가 침으로 쏴? 뭘로 쏘는데? 내가 총을 들고 다녀? 내가 군인이야? 내가 경찰이야? 내가 뭘 들고 다니는데 뭘 쏘는데? 내가 널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너는 이제까지? 내가 널 죽이려고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뭘 쏘는데 내가? 난 너가 음료도 사고 저녁도 사고 그걸 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네가 내 팔찌를 가져가서 결제를 해준다. 그걸 쏜다 라고 얘기를 했지. 사랑의 총알도 쏴요. 그렇지. 아, 나 정말 죽을 뻔했지. 죽을 뻔했다. 빵빵. 아, 그럼 줘야지, 진짜. 네.
문자 72,500원? 7만 뭐라고요? 얼마나? 누님 7만 아니 잠깐 나와보세요 카운트에서 거기 어부니까 나오셔야 돼요 거기 어부니까 카운트에서 잠깐만 잠깐만 여기 빠져있어 나와보세요 72,500원이야? 72,500원이야? 72,500원치를 몰았다는 거야? 네. 우리가 어떻게 72,000원, 우리가 온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72,500원치가 나와요? 어떡해? 아, 콜라가 한 캔에 37,650원이야. 거기에 이제 부가세 들어가고. 콜 왜 먹은 거야? 지금 나한테 왜 먹었냐고 물어봤어?
네. 어, 네. 맛있어요. 목소리 최고예요.